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 길이면서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있을 때 혹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로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서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때 그 실타래를 풀어본 분들은 압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 여기서 잡아당겨보고 저기서 잡아당겨봐도 점점 더 엉키기만 하지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즉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중심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인류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즉 성부를 향해서 성부께서 내려가시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노라, 역할을 바꿉시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향해서 성령이 내려가시면 내가 뒤에서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본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본주의의 이 삶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던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돌아오시는 중이었는데 사마리아의 한 성,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시장하여 잠깐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왔지요.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시장하지 않다, 아니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왔는데 시장하지 않다시니 그러면 무슨 다른 음식이 있어서 드셨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무슨 다른 먹을 것을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셨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신비한 자리에 가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지상생애, 그 생애는 신본주의의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기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냥 견뎌야 되기 때문에 참은 것 아닙니다. 그냥 맥없이 뭐 약하기 때문에 참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이 하나님 중심주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 가지로 다 설명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혹은 부흥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부흥,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